학생이 이렇게 입는 건 너무 과한가요? 중3인데 옷을 좋아합니다. 잘 입고 싶고 잘 입는 분들이 정말 멋있고 저도 그분들처럼 되고 싶습니다. 위사진 같은 무드를 좋아합니다. 하지만 보시다시피 과해 보이는 아이템이 주를 이루고 무난해 보이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입는 게 좋고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은데 솔직히 주변 시선이 두렵습니다. 간간이 주변에서 이상하고 별로라는 뒷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. 그래서 좀 무난한 옷들 입게 되고 그럴 때마다 뭔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?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. 점점 좋아하는 느낌을 입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냥 입고 나가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. 그냥 횟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제 나이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올려주셨네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. 너 맨날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만 추천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데일리 피드백이라는 컨텐츠로 옷을 잘 입는 분들보다 못 입는 분들이 평타 이상은 치고 싶은데 이게 맞나 싶어서 올리는 게 데일리 피드백이고 그 컨텐츠거든. 그래서 되도록 좀 이런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개성이라던가 좀 멋이라던가 이런 쪽보다는 대중성 있게 좀 무난하게 스타일링을 조언을 하고 바꾸는 걸 추천을 하는 거야. 근데 솔직히 나는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의 시선을 신경을 써야 되나 싶긴 하거든? 몇 가지를 좀 내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건 팩트입니다. 이건 잘 들면서 겪는 팩트. 뒷말하는 사람들 일단 특! 나중에 연락하는 사람 없어요.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국에는 연락 안 하게 돼. 연락 안 함. 나중에 어차피 안 볼 사이야. 그래서 신경을 그냥 쓰지 마세요. 나도 옛날에 되게 튀게 입고 다니고 희한하게 많이 입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도 그냥 막 뒷말이나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썼어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런 느낌이라던가 무드가 난 잘 맞는다고 보거든? 그래서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어. 그러니까 너가 평가나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걸 바라면 정말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? 누가 봐도 개성 있고 얼굴 막 잘생기고 핏 진짜 잘 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. 너가 깔끔하고 기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. 남들 평가를 바라고 입는 건 아니잖아?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입는 게 맞아. 근데 사람이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순 없잖아. 사람은 뭐다? 사회의 동물이다. 사회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연락하지 말아라. 너 입고 싶은 대로 입어라 해도 솔직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?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좀 진지한 자리야. 처음 보는 사람이야. 아니면은 뭐 소개팅을 나가.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있어. 그럴 때는 되게 무난하게 입거든? 슬랙스에 깔끔한 더비에 블레이저나 뭐 깔끔한 니트, 미니멀한 니트 이렇게 입어. TPO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긴 한데 이런 거 맞춰서 입어요. 너가 그렇게 좀 뭔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이라던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입고 그런 사람들 안 만나고 너 취미 생활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관련 없을 때는 자유롭게 입어라. 입어도 되고 말고 어딨음.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. 그거긴 한데 사회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긴 해. 마이웨이로 사는 사람들 몇 명 제외하고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남 눈치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.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남 눈치 보는 거 아니고 다른 해외도 되게 많이 본다고 듣긴 했거든. 사람 특성입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딱 이거야. 내가 너네한테 피해 줬음? 이거 안에서는 그냥 다 해.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는 선에서는 갑자기 너 노래도 부르고 나한테 피해는 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크게 뭔가 민폐 끼치지는 않는 그 선에서 뭔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좀 옷 해괴게 입었다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잖아? 그러지 않는 선에서 저는 다 그냥 잘 하긴 해요. 근데 중3이면은 남 눈치 많이 볼 나이긴 해. 중3이면은 눈치 보지 말아라 말아라 해도 남이 이렇게 뭐라 하는 거에 되게 좀 상처받고 신경 많이 쓰일 시기긴 해. 나중 되면은 근데 그런 게 더 없어질 수도 있거든? 나는 많이 없어졌어서 옛날엔 되게 소심했는데 나중에는 소심하긴 하지만 남들은 신경 안 쓰는 딱 이런 스타일? 쿨진 스타일? 그런 느낌으로다가 딱 바뀌었어서 아무튼 저는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옛날에 와이드 팬츠 보고 치마냐고 하던 친구 있어서 잘 안 입었는데 요즘에 지가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저것도 맞아요. 특히나 옷은 더 심하긴 한 게 솔직히 말해서 패션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꾸미는 거 그냥 진짜 싫어하고 그냥 기본 슬랙스에 흰티 슬랙스에 폴로 티셔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야. 그래서 호불호 갈릴 만한 거 있잖아. 와이 프로젝트나 나이키 뭐 어떤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갈릴 수밖에 없다. 사람이 근데 박서준이면 안 갈 수도 있긴 하다. 박진영 씨가 유행이라는 건 남들보다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딱 반발만 앞서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대중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요. 뭐 저것도 맞기도 하고 근데 진짜 패션 쪽은 완전 대중은 더
박해요.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많이 박해. 탑이슈라던가 뭐 요즘에 남자 시스루 니트 되게 많이 입잖아? 뭐 그런 거라던가 대부분 다 그냥 심플하게 깔끔하게 아니면 옷에 많이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나도 근데 탑이는 이해 못하긴 하는데 이런 것처럼 진짜 좀 호불호라. 자, 어! 이거 날 찾는데요? 거기 잘생긴 형 신발 추천 좀 해줘요. 이건 못 참지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일할 때 검정 슬랙스에 어울리는 편한 운동화? 이 친구 까다롭네. 992 발등이 no. 높아서 안 돼요. 테일윈드 no. 혀 튀어나오지 않나요? 좀 까다롭네. 요런 친구한테는 오트리가 막대기 어딨어 막대기 야! 오트리는 막 튀어나오지도 않고 크롭 슬랙스도 잘 어울리거든? 오트리